라이브를 하기 위해 밖에 나왔어. 제로 없는 제로 라이브 방송. 오늘 날씨도 없죠. 그치. 덥더라고. 어, 갑자기 바람이 부네? 바람이. 하늘을 좀 봐. 너무 예쁘지 않아? 나이스 뷰. 웰컴 투 서울. 어떡해, 구름 좀 봐. 그치, 예쁘지. 집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. 다들 뭐하며 지내니? 다들 뭐해? 자취하는데 너무 답답해요? 진짜 답답하겠다. 요즘 일하고 있고 시험기간이고 그렇구나. 오랜만에 소통을 좀 더 진하게 해보고 싶어서 라이브를 켜봤어요. 아까 태연 계정으로 라이브를 켰었고 지금은 제로 없이 제로 계정으로 라이브를 켰어. 왜냐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야. 그리고 너무 많은 댓글들이 쏟아져서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. 그치, 하늘 너무 예쁘지? 하늘이 곧 비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. 장마야. 일본도 장마래. 한국도 장마야. 이 외국 팬들이 되게 많다. 지금 이 시간에 다들 외국어가 많이 보이네. 집 밖에 잠깐 나왔어요. 오사카 공연 갔는데 가까이서 보면 언니도 사람이네. 내가 사람이지 그럼. 다음에는 좀 약간 주제를 줄여서 다시 뭔가 폭을 좀 좁혀서 주제를 달고 시작해야 되겠다. 지금 약간 멋도 아니다.
내가 너무 두서가 없다. 미안해. 그래, 아무 말 대잔치 하자. 대신에 좀 약간 좀 뭔가 폭을 좁혀야겠어. 뭐 예를 들어 새벽에 한다던가. 안 자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겠지. 언니 너무 지쳐 보여요. 지쳐 보인다고? 정말? 그래? 새벽 안 돼요.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When you will... 아, 개미! 식은땀. 갑자기 개미가 나타나서 놀랬어. 아니 그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다고. 집 밖에 잠깐 나왔어요. 스테이 너무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자꾸 내가 고정해놓은 댓글이 올라온 댓글인 줄 알고 읽으려고 그래. 언니 심심한가 봐요. 맞아요. 심심하기도 하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해봤어요. 지금 어디냐고요? 집 밖이요.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진짜로 주제를 조금 정해서 좁혀서 올게요.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아마 태연 계정이 좀 뭔가 부담스럽다 또는 별로 태연 계정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제로와 함께 제로 계정으로 인사드릴게요. I don't understand, but I love you. 와우, your eyebrow looks nice. 고맙다. 오늘 30분 동안 그렸거든. 한국 사람 아니야, 근데? 이씨. 핫도 핫도! 핫도 핫도! 핫도 핫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재밌잖아, 핫도 핫도. 그지? 하고 또 하고? 하고 또 하고? 하고 또 하고? 하고 또 하고! 너무 재밌지, 그치? 탕언니 화장 라이브 해줘요. 어? 화장 라이브? 진짜? 그거는 근데 내 의지로는 분명 했을 거야. 근데 이제 또 있어, 그런 게. 또 너무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돼. 화장 라이브는 조금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시도할게. 'Your Wi-Fi is really good.' Wi-Fi 아니고 LTE인데 지금 밖이야. 제로를 보여달라. 제로가 없는 라방이라고 지금 고정해놨지 내가. 보이지? 제로 없다고.
바닐라코로 해줘. 그럼요. 메이크업은 바닐라코죠. 진짜 진심. 진심. 진심 온 여기 이거 바닐라코 발라 진짜. 먹방 어때, 유? 먹방! 나 안 그래도 요즘 먹방, 그 알죠? 그 즐거운, 놀라운 토요일.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햇님님. 놀라운 토요일 보면서 햇님님한테 너무, 반해가지고 팬이 됐어요. 그래서 먹방이라는 걸 처음 보게 됐는데,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나중에 그러니까 햇님님 팬으로서 햇님님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축구 봤어요? 어떤 축구 말하는 거예요? 며칠 날 축구? 벤츠도 짱인걸? 아, 그분도 봤어요. 먹방 은근히 중독성 있더라고요. 모로코 어땠냐고요? 모로코, 일하러 가는 거 아니면 너무 좋아.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촬영은 일부러 좀 험난하고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약간 좀, 좀 그랬었고. 어? 동네 어린이가 입짧은 햇님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셔요. 매일 봐요. 나도 진짜 자주 보는 것 같아. 햇님님 팬이에요. 와, 이 아랍 글자 이거 읽어보고 싶다. 뭐라고 하는 걸까? 한국 아닌 것 같아요. 어디예요? 여기 한국이에요! 여기 한국이에요. 세오. 고개 안 아파요? 어머. 고개 아픈데, 여러분한테 예쁜 하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각도로 하고 있어요. 하늘이 너무 예뻐서 그만. 밥 먹었냐고요? 밥 안 먹었어요. 저녁 안 먹었죠. 점 먹었어, 점. 무섭다고? 어쩔 수 없어. 뭐 먹을 거냐고? 먹을 거 없어. 언니 혹시 쭈그려 앉아 있어요? 정답! 정답!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서
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라 눈치를 좀 봤어. 이 머리 짜증나지 지금? 다 치워버리고 싶지? 나도 더워. 맞았어. 다른 사람이 쳐다봤어. 눈에 걸리적거린다고 머리카락? 언니 쇼컷 해볼 생각 있어요? 아니? 없는데? 여긴 거의 뭐 LA야, LA. 탱 언니 그렇게 다니면 안 알아봐요. 너무 좋은 예라서. 아니 제가 좋은 그건 아니고. 폰 좀 올려주세요. 폰 좀 올려달래. 얼마나 답답했으면. 싫어. 내가 숙일 거야. 잠옷 입고 나오신 거예요? 잠옷은 아니고. 저의 요즘 좋아하는 룩이에요. 편룩이라고. 편한 룩. 하늘보다 머리카락이 더 보여요. 그 이유는 제가 머리카락을 내려뜨렸기 때문이에요. 하늘이 이제 보인다, 그죠? 너무 예쁘다. 하늘 봐. 얘들아! 하늘을 봐! 아, 댓글 좀 읽어줘요! 누구야? 누가 짜증냈어? 누가 짜증났어? 언니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어볼게요. 엄마, 전이 이상해. 맞아, 나 이상해. 알아, 나도. 언니 다리 안 아파요? 지금 다리 아파서 아예 앉았어, 바닥에. 어? 그래, 같이 놀자. 미안, 못 갈 것 같아. 먼저 놀아. 미안. 먼저 놀아. 미안. 미안. 나 가지 못. 동네 꼬마가 같이 놀자고 자꾸 그러네. 아, 목 아프다. 이제 해가 질 것 같으면서 안 지고, 해가 질 것 같으면서 안 지고,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해 없는 곳으로 간다. 진짜 해 안 지냐? 아, 진짜 해 자식. 해 너란 친구. 하늘 너무 예쁜데 해 너. 어머,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저 친구가 안 놀아준다고. 해가 질 것 같으면서 안 지고, 질 것 같으면서 안 지고. 빛을 쏘는 sky, 야야야야야.
그만 쏟았으면 해. 오늘만큼은. 얼굴 보여달라고? 제로 어린이 언제 와? 어머, 새! 새야! 얘! 얘! 새야! 새가 지금 막, 봤지? 본 사람 있지? 여기 날아가는 거 앞에. 어머! 새야! 먼저 가! 뒤따라갈게! 어머. 아, 목 아파. 아, 이제 너무 목이 아프기 시작했어. 까치인지 제비인지, 까마귀인지 모르겠는데, 지나갔어. 분명히 같이 봤을 거야, 그치? 제로가 이 순간 있었다면 아마 따라갔을 거야. 언니 혹시 술 드셨어요? 아니? 술 안 먹었어. 술 먹고 온 것처럼 보이나? 알잖아, 나 술 못 마시는 거. 알코올 쓰레기인 거 모르나? 언니 저희 왕따 시키시는 거예요? 내가 너무 왕따 시키는 것 같다고? 그 무슨 소리야? 괜찮아? 언니 언제 시작했어요? 꽤 됐어. 지금 거의 뭐 반나절 됐나? 언니 잘 지내세요? 갑자기? 언니가 댓글 읽어주면 전교 1등 하고 오겠습니다. 너 성적표 내! 전교 1등 꼭 하고 와. 찬열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? 하지만 그의 음색이 너무 높아서 계속하지 않았다. 아, 그랬구나. 아, 진짜 해가 아직도 안 지네? 지금 거의 반나절 정도 라이브 하고 있는데 해가 아직도 안 지고 이렇게 하늘이 예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?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. 너희도 의견 있으면 댓글로 부탁할게. 오늘의 주제는 하늘인가 봄? 아니, 하늘 아닌데? 이마거든? 그만해. 댓글 누가 그만해. 점점 뭘 그만하라는 거지? 그치, 해 그만해. 해가 안 져. 난 지금 해 지는 순간에 딱 이렇게 라이브 끌려고 그랬는데 해가 안 지니까 라이브 끌 수가 없네. 어떡하지? 댓글 써도 안 봐주잖아요! 아니, 댓글 읽고 있어요. 이제 댓글. 지금. 라이브 계속 하라고. 진저 어디? 진저 전주. 전주에 있어요. 엄마 바라기라서 나랑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엄마랑 있는 거 좋아해서 진저는 엄마랑 있어. 집순이가 밖으로 나와서 하늘이 노했어요. 노했다, 정말 노했어. 하늘이 노했다. 여름이라 해 늦게 져요. 누가 모르냐고. 투 머치 인포메이션. 언니 저 취업했어요. 언니 경쟁 회사로 축하해. 저 읽어줘요. 내 경쟁 회사가 뭐야? 뭐 바닐라코의 뭐 경쟁 회사? YG? 아, YG. YG 경쟁회사였어? 진짜? 와. 몰랐네.
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. 8시에 해가 지기 시작해요. 아 진짜? 지금 7시 46분? 어 그러면 끊어야겠다. 그러니까 기다려줘. 알았어. 알았다구. 어, 꼬마 친구가 어 아니 꼬마 친구가 나한테 말을 자꾸 걸어서 대답했는 어? 아니 안녕? 안녕 여기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어이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와우 신나 재밌죠 그러니까 어 해적 어머 거미? 거미? 거미야 거미? 아니야 해적선이야 해적선이야 와우 여기 해적선? 그럼 넌 조니 뎁? 아니야 아니야? 고추놀이야 와우 잘 가요 해적선이 출발을 했어요. 어, 다시. 도출이요? 안 올렸잖아. 아, 도출 안 올렸어? 아, 도출 올려야 배가 가지. 그럼 우리 도출 올리자! 내렸어. 왜 내렸지? 도출 올려야 갈 수 있는데. 올렸는데요? 어? 그랬구나. 자 이제 곧 어, 여기 해적선 조니뎁 네. 응. 조. 이제. 맛있는 거만 구겨서. 네. 어. 다음에. 맛있는 거. 그러면 어, 다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. 어, 이제 해가 적당히 자기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어,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. 오늘도 해님 수고하셨고요.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저기 조니 뎁 조니 뎁 Come here. Hey, come on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Bye bye.